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물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뿌리부터 시작해서 잎, 줄기, 열매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 가능한 약용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버릴 게 없는데요. 보통 뿌리는 한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잎은 이거 차로도 달에 마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열매만 많이 먹는 편입니다. 열매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힙니다. 이 초록꽃처럼 보이는 게 빨간 열매거든요. 보통 이 열매를 따서 말린 후 살짝 볶으면은 구수한 맛이 나는 맛이 나기 때문에 차로 이용을 많이 할수 있고요. 대개는 보라색 꽃이 핍니다. 이는 조그마한 꽃이 피기 때문에 이쁘고 앙증맞기 때문에 조경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녹색 열매가 열립니다. 녹색 열매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는 초록꽃처럼 빨간 꽃이 피고요. 이거는 울타리식으로 되기도 하고 포도나무처럼 이게 줄기가 굵게 돼가지고 나무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용으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거는 가지만 잘라서 땅에 심기만 해도 삽목만 해도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굳이 이거 많이 살 필요도 없이 한 나무만 사서 이는 가을에 줄기를 잘라서 계속 심어 놓기만 해도 두 배, 세 배,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열매도 수확을 할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후반부에 심어서 이 작은 화분에서 심어서 줄기를 지금 뻗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도 이 지붕이 있고 이 골목이 좁다 보니까 이쪽으로 차가 들어오거나 택배차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후진할 때이 지붕을 손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여기 화분에다가 국화도 심어보고 다른 것도 했는데 이게 빨리 말라 죽고 해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이 구기자를 심으면 어떨까 싶어서 심고 약간 울타리가 탈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열렸고요. 이 열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똑똑 따기만 하면 쉽게 딸 수가 있거든요. 다만 요것은 그냥 두면은 이게 수분이 많아서 금방 썩어, 그러니까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기를 이용하거나 혹은 한번 찐 후에 살짝 말리시면은 이게 쪼그라들면서 건포도보다는 확 줄긴 줄지만은 수분이 빠지면은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독성이 없기 때문에 차로도 마시기도 하고 혹은 술을 담가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정력제로도 쓰인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구기자 효능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있는 것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용을 할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열매가 많이 맺죠. 이 구기자를 키워보니까 단점이라면은 열매는 많이 맺히는데 문제는 잎 쪽에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다른 수목 방지할 때꼭 작업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병이 발생하는 걸좀 막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요게 잎이 말라 죽고 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은 한 번씩 수목 방지할 때뭐 가수 방지할 때 같이 살충제 뿌려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혹시 시골 생활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